02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동화약품 매수가는 8,970원의 비중 10%, 목표가가 궁금해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랑 매수가랑 똑같습니다. 오늘 8,970원으로 마감을 해서 손실은 아니신데 일단 주가 움직임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실적도 좋았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제약주를 보실 때에는 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인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제약사가 어디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ETC와 OTC라고 구분을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약국용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전문,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처방의약품이라고 하죠. 아. 처방의약품을 주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강점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치 이런 거 뭐 이제 TV 광고 같은 거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 뭐 후시딘, 가스알명수 이런 것들, 그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 대다수가 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OTC라고 하는 그 그룹 내에 있는 그런 그 제약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감기 환자들이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OTC 제품만큼은 꾸준하게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또 실적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2020년도 이후로 영업이익이 200억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22년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에 육박하는 이런 또 실적 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금 경쟁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빠졌냐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자, 작년도 12월 달에 뭐 때문에 올랐겠습니까? 이때 감기약 품절 사태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급등했었던 그 랠리 기억하시죠? 자, 그때 동화약품도 관련된 수혜주로 엮여서 크게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감기약 품절 뭐 지금 대란, 코로나가 끝난 마당에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재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치보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본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생각해서 한 9,000원대 가격 정도면 거의 이제 동화약품의 좀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0,000원대까지 막 주가가 올랐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고평가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8,900원대 뭐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신 수준이시라면 비중을 뭐 지금 10% 정도면 뭐 크지는 않으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재료,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는 좀 재미가 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오히려 매도해서 다시 이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실적이 좀 성장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 보유하셔서 목표수준 한 30%, 40% 이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좀 추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평균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평균 한 20% 정도가 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PR을 부여할만 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장기로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